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허단비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화가의 작품들을 소개할 거예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화가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를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볼때 피카소가 어떤 특징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럼 지금부터 피카소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피카소는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방식을 추구했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 얼굴에도 색이 여러 가지이고 머리카락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어요. 눈을 보면 이쪽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이쪽은 옆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가락도 뾰족뾰족하네요. 이 작품도 독특한데요. 막 그린 것 같지만 굉장히 귀엽고 재미있는 느낌을 주네요. 이 작품은 아까와는 다르게 강렬한 느낌을 주네요. 얼굴 한쪽이 빨갛고 눈을 크게 뜬걸 보니 무언가 보고 놀란 걸까요?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없게 여러 패턴으로 표현하기도 했네요. 하지만 사람을 표현했다는 것은 느껴지죠? 이렇게 피카소는 그리는 대상을 여러 도형과 패턴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동물도 있는 것 같아요. 종이를 오려서 붙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죠? 이 작품도 이쪽은 정면을 보고 있고, 이쪽은 옆을 보고 있어요. 얼굴 색깔도 다양하죠? 우리도 피카소가 그린 얼굴처럼 여러 방향에서 본 얼굴의 모습을 한 화면 안에 그려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얼굴의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다음 진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배경을 그려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 얼굴 칠하는 것을 살짝 보여줄게요. 샤갈이 얼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관찰해 봤죠?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부분 부분 나누어서 칠하면 돼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작은 종이를 꺼내서 두 눈과 입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잡아보세요. 원하는 크기만큼 위치를 잡아준 다음 자세히 그려볼게요. 앞에서 본 눈이고요. 옆에서 본 눈이에요. 피카소의 작품처럼 눈과 입을 그려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진하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 가위로 우려보도록 할게요. 다 오렸으면 얼굴 위에 놓아보도록 할게요. 눈의 위치를 바꿔봐도 좋아요. 네. 이제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눈과 입을 붙여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참고하면서 자유롭게 완성해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보았나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 많았네요. 피카소는 다른 화가들이랑 생각이 많이 달랐나 봐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엉뚱하거나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자신의 생각을 용기 있게 말해 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